이 한동훈 의원님이 얼마나 이재명 편을 들었고 당대표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두 범죄자 놈이 민심을 챙기겠다 개랄 떠면서 지들끼리 밀실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아직도 몰라. 비공개야. 밝히지도 못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재명의 선고가 막 줄줄이 있고 한동훈의 특검의 목돈밀 쥐고 있는 이재명이가 서로 둘이 사법 딜을 치는 거다. 한동훈 특검 막아주면 내가 분탕질 쳐가지고 재명이 형님 무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난도질 해놓을게요. 그게 아니라면 얘기해봐. 니는 두 놈이 무슨 민생을 챙겨 이 새끼들아.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한동훈이라도 그렇게 안 해 이 새끼야. 지금 내일 당장 재판이 열리고 내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무슨 민심을 챙겨 이 미친놈들아. 아무튼 이놈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 당원 게시판 때문에 코너에 몰리니까 깔짝깔짝 한마디 그냥 했잖아. 재판에 대한 생중계 몇 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주먹 날라오잖아요. 너 한동훈 특검한다? 너 약속 왜 안 지켜? 약속을 한 거지. 약속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쟤네들이 무슨 약속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 방송하다 말고 갑자기 여러분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새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 목덜미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이를 내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무죄 받고 무죄를 또 확정짓기 위해서는 누구의 목덜미를 자꾸 흔들어야 됩니까? 한동훈이 목덜미를 자꾸 흔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여는 단일되어 흔들림이 없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난파서 탈출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일단은요 요 앞에 요 문장을 보시면은 여당 국민의힘 당에서 이게 김건희 특검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단일되어에는 흔들림이 없다. 이거 여러분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자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단일되어에 흔들림이 없다. 니네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27일 신경전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무너지는 거는 국민의힘당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은 와르르 깨지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총선 때 아유 씨발 보수가 망하든지 난 알 바 아니야. 네 좌파 쓰레기들 내 따까리들만 일단 공천 주면 돼. 그래서 20명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기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20명의 좌파 인간들이 언제든지 좌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한동훈이란 말이야. 국민의힘당은 야당이 특검법 표결 시점을 다음 달 10일이죠. 12월 10일로 미룬 것과 관련해서 단일 대우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요. 한동훈이 아닙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이는 여기서 아가리 딱이 아니라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일단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민주당은 난파선 탈출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동훈 너 이제 빨리 협조해.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너무나 쉽잖아. 당원 게시판도 우리 식구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한마디 못하잖아 한동훈이. 여기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에 문제없다. 우리 이탈 없어. 니네들 마음대로 특검법 발의해. 우리 협조 못해. 원래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목덜미가 딱 잡혀가지고 미재명이가 난파선에서 빨리 탈출해. 한동훈 너 들었어 못 들어. 나랑 약속하고 이번에 지켜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새끼가 우리는 단일대오 문제없다. 추경호 대표 그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협조 못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당의 당대표라면. 이 새끼 뭐라 그러냐면요.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이 정치가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추경호 원내대표처럼 우리 단일대오에는 문제없다. 흔들림 없다. 협조 안 해. 니들 특검을 뭐 세 번을 내든 네 번을 우리는 협조 안 하다. 마음대로 특검해라. 그러면 역공을 해야지. 쓸데없는 저것들이 특검병이 걸렸다. 더 나아가서는 5월달 열렸던 이재명이가 그 팩트를 묻었던 청문회 때 김혁철 청문회 범죄를 묻은 놈의 정당이 무슨 놈의 허구한 날 특검질만 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역공을 해야 되는데 이 미친 대머리 새끼는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도 없어. 야 협조 안 해.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가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 새끼야. 소설을 쓰고 자빠졌어. 같은 한국 사람 맞아? 한국어를 하는데 무슨 놈이 일본말을 하는지 무슨 아랍어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이 새끼 말은.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당대표입니까? 이런 놈을 놔둬야 됩니까? 얘가 당대표에서 도대체 뭘 했지? 분탕질만 하고? 뭘 했지? 총도 다 말아쳐먹고?
지 입장에서 어 자기 편 아군만 20명 어서 좌파에서 재활용도 안 되는 듣보잡 쓰레기들 데리고 와갖고 다 배치 달게 해주고 우리 보수의 의원들은 험지에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밀어놓고 다 떨어 낙마시켜버리고 아가리만 쳐닫고 있으면 180석 160석 이재명이가 헬기 어 자기 자가용 타고 있어서 여론 안 좋아갖고 대판 치고 있을 때 이는 무슨 말이 앙뚜아네트 이지라라면서 김경주라고 한동훈 새끼가 다 막 쳐먹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요런 짓거리 하려고 이 총선은 일부러 망친 거라고. 그럼 지 실익은 다 챙기고 쓰레기 20명 다 지가 수고해갖고 들고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살포하려고. 야, 이런 놈 빨리 없애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당대표입니까? 민주당이 하나 그러면은 지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지 하나 때문에 우리 우파 정당이 괴멸이 되는 거야. 아니 정당이 아니라 또 정권이 붕괴가 되고 또 날아가게 생겼어. 이 때문에. 자 여러분 주진우 아시죠? 주진우. 국민의힘당의 국회 뺏지단. 근데 이 새끼들은 얼굴이 왜 이래요? 한동훈이도 얼굴에다 뭐 강시처럼 허옇게 분을 칠하고 다니지. 이 새끼는 뭐 악 잡아 쳐먹었어? 입술도 뻘겋고 눈썹은 또 이 밑으로 축 처지게 그리고 눈깔에도 무슨 여자친구 무슨 아이라인인지 뭘 시커멓게 칠하고 뭐 허옇게 뭘 칠한 거야. 얼굴 색이 원래 허연 거요. 아니 어찌 아삼육도 이런 아삼육이 있을까? 주진우하고 한동훈하고 서울대학교 동문에다가 두 살 차이에다가 검찰 출신에다가 한동훈을 지금 막아주고 있고 최전방에서 이런 놈이 법률자문위원장? 지금 게시판도 이놈이 지금 한동훈 막아주려고 우리 고소한다고 협박질하고 고소도 못하는 놈이 한동훈 가족 명의글 일평균 2개 여론조작 아니다. 새끼야 지금 여기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야? 야 너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일평균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원래 장모 이름으로 하루에 50개씩 악성 댓글을 막 쳐달다가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3개밖에 글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이 자동 오토 매크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크로라 그랬잖아요. 3개까지 올린다 그랬죠. 말하는 거 보세요. 말장난하는 거야. 일평균 두 개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아니래요. 여론 조작이 아니래요. 두 개밖에 안 올렸으니까 맥스가 세 개인데 두 개든 세 개든 이런 짓거리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새끼 말은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 더 웃긴 거 이 새끼. 여러분들은 얼마나 갖고 노는 줄 아세요? 자, 여당 주진우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원 한수법 대표 발의 국회의원이 이자라고 자빠졌어요. 밝히라는 거는 안 밝히고 어? 그러니까 이 들은 보수가 아닌 게 지들끼리 아삼육 배지 달아주고 공천 주고 이 아수라판으로 만드는 거지 보수 진영을. 그래서 보수의 미니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멍멍이 바퀴벌레 취급하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 선거 비용 430억 원 환수법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아유 주진우 잘하네 이재명 까는 거 같네 이리죠. 전혀 아니야. 딱 제목 보는 순간 뭐 하는 새끼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짓자.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에서 선거 보전 비용 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하는 그런 의무가 생겨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돈을 430 얼마를 썼을 거 아니야. 진짜 정당하게 썼던 지들끼리 농공행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세금 434억 원은 아니 434억 원은 소멸이 된 거야. 선거 때 썼으니까 어떻게 썼던지 간에.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 1심에서 1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3개월 대법원까지 내년 5월 안에는 끝난단 말이야.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게 100만 원 이상만 나오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434억 원을 민주당에 토해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라면 이 돈 토해내고 싶겠어요? 솔직히 해서 이재명 차라리 구속시키고 434억 원 안 낼래? 아니면 이재명 살리고 434억 원 낼래? 그러면은 야 이재명 구속시켜 그럴 거야 아마. 아무튼 일단 쌍피죠. 들어가면 어쨌든 100만 이상만 나오게 되면은 434억 원을 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미친 같은 이 주진우가 대표 발의했잖아요.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원 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동의해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당 니들끼리 해갖고 이거 통과시킬 수 있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갖고 노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법률자문위원장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냐 이 새끼들아.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비용 434억 원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분당 등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야, 너 뒤질 때까지 이것만 해 그냥. 응? 저 또 되지도 않는 놈일 거. 야,
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민주당에서 핵가닥 단체로 돌지 않고서는 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주진우 한 놈이 대표 발의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줄까요? 아이 그래 토해낼게 우리 어유 찬성. 그래서 주진우가 발의한 걸 갖다가 찬성해주겠냐고. 이런 미친 또짓을 하는 게 주진우라고요. 여러분 갖고 노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가 이걸 모르고 발의했을까? 알고 발의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쓰레기로 보고 우리를. 그래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혐의에서 1심에서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을 받았잖아요. 이재명이가. 이거는 빼박이죠. 100만원 밑으로 떨굴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제 형이 내년 5월 늦어도 6월 안에는 형이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배지가 떨어져 나가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죠. 어차피 민주당은 얘 버려요. 버리고 있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애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버렸어 버렸어 지금. 100% 버렸고 문재인에게 딱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각제 공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빵식이 TV와 함께 이 문재인 세력들의 이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거를 저쪽 김용민이라는 이 뿌락지 놈이 이재명 옆에 붙었다가 문재인에게 딱 붙어갖고 지금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자빠졌어요. 예. 자, 개정안은 정당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이 반환 의무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꼼수를 부려서 이런 뭐 분당하고 뭐 당을 뭐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릴 수 있으니까 내가 대표 발의한 거다.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려면 누가 동의해 줘야 되냐고. 국회에서 이걸 통과가 돼야지 그 법의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해주겠냐고 미쳤다고. 이런 짓거리를 주진우가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아이 뭐 아무리 여기서 뭐 반환 의무 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 탈루 3년 이하 뭐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 뭐 이런 개 떨고 무슨 뭐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민주당에도 의회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다. 네가 동의해달라면 해주냐 이끼야? 너네들은 해주겠지. 반대로 민주당에서 야 김건희 특검 너 인마 너 동의해. 네 알겠습니다. 그럴 놈이 니네들이잖아 이 새끼들아. 누가 열쳤다고 동의해주냐고요. 민주당 애들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차라리 이재명 구속시켜. 야, 돈 안 내고 구속시킨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할 거라고 민주당은. 이런 미친 법을 발의라고 자빠졌어요. 국민을 뭘로 보고 이 놈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이 새끼야.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